이재학이 8이닝 1실점 호투하며 SK의 변함없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회를 제외하고 메이닝 출루를 허용했지만 야수진과 함께 3번의 더블플레이를 만들며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여기에 이효준, 이조국, 손시현을 필두로 팀배팅이 더해지며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3연전 마지막 경기 SK는 외국인 투수 울프를 대신해 여건욱이 시즌 첫 선발 무대를 가집니다. 여건욱은 지난 시즌 초반 선발 투수로 가능성을 보였지만 재구력 난조로 조기 강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 NC를 상대로 4.2이닝 4실점한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타선이 승부를 길게 보고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온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건욱을 상대로 홈런을 뽑아냈던 권희동의 장타력을 기대해봅니다. 우리 다이노스는 이민호가 2승에 도전합니다. 첫 선발 등판이었던 지난 삼성과의 경기에서 5.1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는데요. 지난 시즌 SK를 상대로 1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데다 특히 문학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 만큼 강력한 5선발 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닝을 소화하기엔 아직 적응 단계가 필요해 불펜진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 팀의 승리를 지켜냈던 만큼 자신감 있는 피칭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어제의 승리로 다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경기, 투타의 고른 활약으로 단독 2위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 6시 30분, 3연전 마지막 경기가 문학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